일단 옆에 뭐 이병헌 씨한테 마이크를 예 갖다 주시죠. 아니 왜냐면 백상에서 트로피를 무려 7개나 가져가셨더라고요. 그래서 다른 시상식보다는 백상에 이렇게 올 때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친근한 마음으로 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? 유독 백상에서 제가 상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시상식이죠. 네, 이 백상에서 인터뷰할 때는 다른 시상식과는 달리 얼굴에 완전 제대로 클로즈업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다른 분들은 좀 당황하는데 우리 배우분들은 그래도 전혀 뭔가 어색함이 없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우리 백상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이병헌 씨 트레이드마크 활짝 웃는 모습. 근데 그냥 웃는 게 아니라 90년대 도너츠 광고 찍을 때 그 모델료 받고 활짝 웃었던 그 모습. 예, 예, 한번 부탁드려요. 카메라 보고 한번 부탁드려요. 예. 안녕하세요. 이병헌입니다. 아, 여러분들 뵌 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조만간 아주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사실 뭐 연기력이 워낙 출중해서 그 배역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냥 평상시 웃는 모습은 우리 황정민 씨도 너무너무 또 귀엽게 웃거든요. 우리 황정민 씨, 예, 한번 네. 그렇죠. 좀 억울하지 않아요? 전두광 역할에 가려져서 원래 그 자신의 선천적인 어떤 귀여움 같은 게 좀 퇴색된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아, 네. 귀엽습니다. 전두광도. 그렇죠? 네. 예. 그렇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그 귀여운 표정으로. 아, 그래요? 예. 참나. 이거. 여기 카메라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네, 네. 얼마 전에 배운 건데 마이크 좀 잡아 주실래요? 네. 앙. 죄송합니다. 자, 그런가 하면 요즘 이분만 보면 대책 없이 설렌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. 뭐 이분 때문에 참 많이 울고 웃고 그야말로 귀엽게 태어난 김수현 씨. 예. 자, 김수현 씨, 지금 막 들어와주셨어요. 자리에, 자리에. 예. 지금 귀엽게 또 화장실을 다녀오셨어요. 예. 우리 김수현 씨, 예. 그 지금 또 많은 선배분들이 아주 귀여운 표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는데, 예. 우리 카메라 앞에서 뭐 딱히 노력할 필요도 없잖아요. 본투비. 예. 그냥 옵션으로 장착된 그 귀여운 모습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해주시죠. 아, 뭐 배웠어요. 뭐 얼마 전에 못 배웠...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에 또 아까 파묘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준 우리 김고은 씨도 아까 모습이 보이던데 김고은 씨? 김고은 씨, 김고은 씨 마이크를 좀 갖다 주세요. 어? 왜 깜짝 놀랐잖아요. 아니 김고은 씨. 나는 무당 이활입니다. 가자 활이마 봉기나 가자. 아이고. 예. 아이고. 등에 뭐예요? 등에 뭐라고 쓴 것 같은데. 등 좀 비춰주세요. 등 좀. 아이고. 야, 제가 다 해명할게요. 아이고. 자, 그래요. 이수지 씨, 감사합니다. 자, 김고은 씨 마이크를 한번 좀 살짝 부탁드립니다. 아니, 사실 이수지 씨가 파묘 전부터 도깨비 때부터 계속 김고은 씨의 어떤 모습을 또 이렇게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. 사실 저희 SNL 입장에서는 정말 보석 같은 존재거든요. 그런데 김고은 씨 그 당사자는 솔직히 느낌이 어떨까? 솔직히 어때요? 예, 계속 지금 이수지 씨를 보고 있는데 아니 사실
저는 너? 네 너무 행복하고요. 진짜 예. 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아유 감사합니다. 그쵸? 아 진짜 앞으로 다음 작품에서 또 다른 캐릭터로 나오더라도 이수지 씨가 뭔가 패러디하면 네네 그 재밌게 그럼요. 봐주시겠어요? 네네 네, 너무나 바라고 바랍니다. 아우 감사합니다. 네, 네. 밥 한 번 꼭 먹어요. 예예 예. 네. 예, 그때는 작품 없을 때 정말 오랜 기간 쉴 때 밥을 드셔야 됩니다. 안 네네. 그러면 순식간에 갑자기 또 우리 이수지 씨랑 함께 시간 보내면 정말 맛있게 먹는 시간을 갖게 되니까 아, 나중에 한번 꼭 그런 기회를 갖길 바라겠습니다.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어요. 예전에 그 샤넬 디자이너 샤넬 예,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참 전 세계가 그 샤넬이란 브랜드 때문에 열광이 났을 때 열광했을 때 그 디자인을 흉내낸 수많은 예, 브랜드가 나왔는데 그때 비로소 성공했다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 디자이너 샤넬이 얘기를 했는데 김고은 씨도 똑같이 예, 자신을 이렇게 패러디한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. 자, 이 앞쪽에 지금 예능상 후보님들이 쭉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아까 파묘 음향 감독님 제가 너무 감동받았다고 그랬잖아요. 상을 받고 오늘 뜨거운 밤을 보내겠다. 사실 많은 분들이 좀 의심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 그 인증샷 SNS에 우리가 그게 뭐 뜨거운 토론을 벌이는 건지 정말 막 그 분위기가 얼마나 뜨겁겠어요. 상을 받으면 온 가족이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분위기를 인증하는 샷을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는 여기 바로 앞에 나영석 PD가 계신데 마이크 좀 갖다 주세요. 자, 예전에 연출자로서 대상을 받았는데 오늘은 출연자로 또 이렇게 후보에 올랐어요. 나영석 PD, 오늘 뜨거운 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? 아니요. 전혀 그럴 계획 없습니다. 아, 그럼 상을 안 받으면 아예 뜨거운 밤을 생각조차 안 하고 계신 거예요? 아니, 뭐 이러나저러나 좀 비밀로 하겠습니다. 아, 그래요. 옆에 유재석 씨. 아까 천우희 씨가 네. 그 잠이라는 영화의 극본을 쓴 그렇죠. 유재석님을 읽는데 유재석 씨가 상을 하도 많이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유재석 하다가 깜짝이 하면서 다시 유재석을 언급했어요. 네, 아니겠지 했는데 솔직히 놀란 건 사실입니다. 그렇죠. 네. 네, 오늘 어떻게 뜨거운 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? 뭐 오늘 뜨거운 밤보다는 예, 저는 오늘 만약에 상을 타면 뜨거운 눈물 한번 흘려보겠습니다. 아, 뜨거운 네네.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. 예, 옆에 침착맨. 뭔가 어떤 네. 결정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늘 침착함을 유지합니까? 어때요? 아, 그럼요. 그 인터넷 방송은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침착해야 됩니다. 예, 오늘 어때요? 느낌에? 오늘 느낌이 안 와요.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네. 자, 그럼 탁지훈 씨. 네. 예. 뭐 상을 받건 안 받건 늘 뜨거운 밤을 보내고 계신 분이니까 예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. 어떻습니까? 아,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. 많은 분들 구경 왔어요. 아 네. 그래요? 네. 근데 누구 지피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? 아 너무 후보들이 쟁쟁하셔서 예,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 예, 뜨거운 밤을 안 보낼게요. 아무래도 네. 이분 때문에 다들 이렇게 뭐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기한 발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시죠. 이 앞에 카메라 보시고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현패스입니다. 이 지금 광고 나가가지고 저희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? 지금 광고 나가는 중이냐고요? 아, 시간이 떠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. 아, 쉬는 시간에 제가 그냥 시간 때우려고 이렇게. 아니, 그런 건 줄 알았어요. 아, 그런 거 아니에요. 지금 생방송으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. 예, 오늘 뜨거운 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? 결혼을 안 해가지고 아직은. 아니, 그렇죠. 아니,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오늘 행복한 끝나고 9시에 뭐 뒤풀이 간다던데요? 백상에서 예. 아, 좀 이따 그 뒤풀이에서 아주 뜨겁게 예, 자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자, 여기 계신 모든 후보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